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폐지되는 강력한 대책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역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 양도세를 대표로 하는 부동산 세금 인상.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거의 폐지 수준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세금부터 보시면 종부세에서 개인의 경우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대책에서는 0.8%에서 4%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만큼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시세 50억 정도,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와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현재 종부세의 한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5년간 보유했을 때라고 가정해 본다면 종부세 총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후에 내 집값이 과연 6억 5천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고민이 깊어진다면 5년 동안 집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개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요. 기본공제 6억을 하지 않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강화가 됩니다. 단기 양도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 양도세율을 70% 적용하고 1년에서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는 6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6에서 42%인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같은 경우에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포인트 추가가 되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 추가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강화된 양도세율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중과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5월까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득세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 1주택일 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 2주택일 때는 8%, 3주택 이상 취득한다면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주택일 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2주택일 때는 8%, 3주택 이상 취득할 때는 12%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 재산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납세자가 현재는 수탁자입니다. 신탁회사죠.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보유세를 회피했던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 전반에 걸쳐서 세율도 인상하고 규제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도 혜택 축소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내일부터 7월 11일부터죠. 단기 임대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 일반 매입 임대가 폐지가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투자는 끝났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물론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장기 임대 유형이 유지가 됩니다만 기본적인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폐지되는 단기 임대라든지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 같은 경우 기존에 이미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서 10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장특공 70%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8년째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된다면 그 말은 곧 장특공 70%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혜택을 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다 지킨 사업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켰고 임대조건 신고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다 지킨 사업자에 한해서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사항들, 책임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철저하게 합동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 과태료겠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결과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제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적인 내용 세 번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번 대책 예상안을 언급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표 나오겠지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20%에서 앞으로는 25%까지 5%를 더 늘려서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배정하고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소득 기준도 좀 완화됩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아마 올해 9월쯤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표에 나오겠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분양가 6억을 초과하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6억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제 물량도 확대를 합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사전 청약제를 적용해서 조기 공급을 하려고 했죠. 현재는 9천 호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개선해서 공공택지에도 사전 청약제를 좀 확대 적용해서 9천 호가 아닌 3만 호 정도로 물량을 늘리겠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물량이 확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발표됐던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규제 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LTV DTI 10%포인트를 우대해 주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던가 지원 한도를 확대해 주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보시겠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1번부터 5번 보고 계시죠?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뭐 규제를 좀 푼다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도심 주변 유휴부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구축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활용한다거나 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다주택자가 부담을 느낄 만큼 인상이 됐다. 하지만 양도세까지 같이 인상이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이렇게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는 게 성공하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공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혜택 축소가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를 규제하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대체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 이렇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40대나 50대 무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분양 물량을 늘려준다고 끝이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주택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